그냥 자기 본인의 이야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방송이 5년 차인데, 근데 이제 사실 시청자들이 이거보다 더 늦은 시간에 와도 채팅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그때 되게 시청자들이 다른 게, 제가 스포츠 중계를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때는 가끔 이제 이슈 방송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럴 때 시청자들이 좀 몰려서 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외 스포츠 중계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해외 스포츠는 방송을 하는 BJ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몰리기가 좀 그나마 좀 쉬운 장르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시 접속이 뭐 10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있어요. 막 월드컵이나 이런 거할 때는. 월드컵 때는 1000명 찍어본 적도 있는데, 뭐 약간 되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이슈 방송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 몇년 걸렸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년은 무명이었어요. 처음에 2년은 무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무명은 탈출했는데 학구는 탈출을 못했지만, 무명 탈출한 계기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남순이 있죠. 그 파비 중에 남순이가 있는데, 그때는 그 제가 홍대에서 길거리에서 방송을 켜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남순이가 그때 시상식 끝나고 그 팬미팅 한다고 그날 그 팬들을 홍대에 모이라고 한 거야. 자기가 쏜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남순이가 이제 나한테 하는 말, 내가 여기 왜 있냐고. 걔 왜 였냐면, 남순이하고 저는 군대 인연이에요. 같은 날 입대했고, 훈련소에서 같은 소대에서 만났어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대까지 같이 갔는데, 이제 군대에서 가끔 만난 이후로는, 그래서 전역한 이후로는 서로 연락이 없었죠. 서로 연락이 없었다가,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남순이가 파비되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거의 남순이가 거의 파비까지 됐을 때쯤에 이제 나하고 마주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뭔가 공식 방송 나가면 채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그 남순이 군대 동기라고. 약간 그런 쪽으로 끌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 걸 아는 시청자들이 방송에 오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다고 해서 방송에 오진 않고, 가끔 막 그런 거 있을 때막 끌리기는 해요. 그래서 남순이가 한번 탐방을 온 적은 있어요. 탐방 온 적인데, 그때는 이제 남순이가 본격적으로 뭔가 탐방 컨텐츠를 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남순이 관점에서의 그 탐방 기록은 남순이 유튜브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때 원래 다른 컨텐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뭐냐, 녹화된 영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만 따로 떠가지고, 뭐냐, 군대 동기가 탐방을 왔다는 그 주제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뭐, 근데 그때 이후로는 조금 뭐, 이제 다른 BJ들하고 뭐 그런 공식 방송 이런 데서 몇번 엮이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점 이후로는, 그 이후로 이제 공식 방송들 중에서 BJ들이 뭔가 좀 신청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게좀 많아진 시점이었거든요. 막 골든벨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런 때 있어요. 참고로 저는 그 공식 방송으로 이뤄진 골든벨을 총세 번을 나가봤는데, 세번다 중간에 떨어졌어요. 항상 그 닉네임 때문에 우승 후보로만
되게 지목은 됐는데, 첫 번째 골든벨 때는요, 그때 그 볼록할 철자 있죠. 한자 중에. 한자 중에 그 볼록할 철자가 그 법규 모양을 닮았잖아요. 법규 모양을 닮아가지고. 근데 제가 일단은 평소에 욕을 잘안 하고, 그리고 한자를 잘안 보는 사람이었다 보니 어떻게 그게 볼록할 철인 걸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규 문제에서 틀렸다고 어그로 끌렸고. 법규 문제에서 틀렸다고 어그로 끌렸고, 그 다음 해에는 그 트와이스의 노래 라이키에서 라이키가 몇번 나오는지 그 맞추는 그 문제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재방송에서 트와이스 노래를 잘안 틀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골든벨은 독도 골든벨이었거든요. 독도 골든벨 때는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요. 그 독도 골든벨 그 예상 문제집 그 공부 자료를 일괄적으로 운영자님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나온 자료였어요. 거기에 안 나온 자료였고, 그 서정민 코치님하고 케빈님이 같이 낸 문제였는데, 독도에 살고 있는 강아지 두 마리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였어요. 힌트는 있었어요. 쌀의 종류라고. 근데 내가 쌀의 종류를 굉장히 다른 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그거예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정답은 백미하고 흑미였어요. 백미하고 흑미였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대거 탈락을 했고, 네.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그런 골든벨에서 계속 그런 우승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BJ들 중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는 BJ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독도 골든벨 준우승한 그 위드홍님이야. 그분은 원래 팝이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한다고 쳐도 정작 우승했던 BJ들이 방송을 꾸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지 한 번씩 막 당하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 근데 그런 BJ들은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신입 BJ 시절 때 갑자기 막 상금을 이따만큼 받고 막 그때 의욕만 엄청나게 넘쳤는데 막상 방송 자체가 그렇게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그만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그런 거 우승하고 좀 인연을 많이 안 주는 것도 왠지 그냥 가늘고 길게 방송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송한 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뭐 상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원 형태의 리워드라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기는 해요. 이번이 처음이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나름 의미가 있었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동영상 뽑았던 걸 바로 올렸어야 됐는데, 이제 끝나고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좀 쉬었어요. 방송만 켰고, 아, 네, 고마워요. 방송만 켰고, 방송 이외 시간은 그냥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간대는 쉬고, 그냥, 네. 그때는 좀 쉬었고, 그때 좀 쉬면서 체력 좀 충전하다가 이제서 그 내가 스피치 했던 영상 이제 막 올렸거든요. 이제 막 올렸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항공료만 받기 때문에 이제 숙박비하고, 저는 이제 여권도 너무 오래전에 써가지고 재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사진도 다시 찍어야 돼가지고.
하여간 그런 이제 각종 이런 거 마련을 하려면 이제 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당분간 졸라매고 그동안 뭐 밀렸던 영상들 쫙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래요. 항상 제가 뭔가 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고 정작 그렇게 크게 대박 치진 않는 거를, 그러니까 약간 거의 노가다성 그런 일거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건 많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건 많고, 그래서 되게 여러 종류 다 하는 거예요. 막 역사 얘기도 하고, 이런 그 컬처 얘기도 하는 거고, 스포츠 중계도 하는 거고. 아, 원래 제가 생계 유지는 그거예요. 원래 제가 방송을 하기 전부터 스포츠 기자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그래서 여기 방송에서는 원래 역사 컨텐츠 쪽만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스포츠 컨텐츠를 확대를 한 거예요. 이제 방송 쪽으로. 스포츠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경기 화면은 유튜브에 못 올리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가끔 코멘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코멘트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좀 활동을 여러 범위를 하고 있는 거죠. 활동을 되게 여러 범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버텨요. 그리고 아마 좀 이제 유튜브로 한달 활동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쌓일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방송 활동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는. 솔직히, 그때 이제 보는 사람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는 풍선이 그렇게 잘안 터져도 좀 유지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스폰을 받는 게 있겠지. 하여간 뭐 되게 길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 길게 가야죠. 뭐 이번에. 아, 근데 그러면 달란님은 방송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안 물어봤네. 그러니까 그때 되게 그냥 정신없이 진짜 그냥 공식 방송 끝나고. 아, 5월에 하는 건 보실 거구나. 아, 맞다. 이번 달에.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그 방송 경력이. 저랑 비슷하네. 이번에 하는 거미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지? 잠깐만요. 5월에 있다. 가장 역대 시험. 역대 시험이 가장 최근의 시험이 올해 시험이 한번 있었네요. 지난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았다는데 제가 아마 10월에 한능검을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능검이 한 번씩 있으면 제가 한능검하고 수능 문제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풀어는 보거든요. 그거 등급별로 60점 이상이 최소 합격 조건이고 70점이 상위 등급이에요. 70점만 넘으면 돼요. 굳이 만점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근데 삼국시대를 대충 공부한 사람에겐 뒤통수가 얼얼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근데 1점짜리 문제긴 한데, 그림 문제. 20번 문제는 조선 초기 과학기술 문제. 아, 이순지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맞아, 이순지면 저도 잘 생각 안 하는 그 과학자기는 해요. 아, 5급이요? 그 5급, 6급은 그건데? 그거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초급은.
그 5급, 6급은 초등학생 대상 시험이고, 그 이제 중급 있죠. 3급, 4급. 그게 수능보다 조금 쉬워요. 그게 수능보다 쉽고요, 중급이.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고급, 한 중급부터 한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초급은 솔직히 문제 숫자도 좀 작고요. 제한 시간도 짧아요. 아, 수능 안 보셨구나. 그러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참고로 그 고급은 약간 그 대학 가면 그 학교별로, 그러니까 전공 수업은 아니더라도 교양으로 역사와 연관된 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양 필수 학점 이런 거. 한그 정도 수준이에요, 고급은. 고급이 수능보다 조금 어려워요. 되게 특이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네. 그러면 다음번에 시간 날때 한번 방송에서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헐, 그랬었어요? 다음번에 한번 쫙 훑어보고 방송에서 한번 풀어보긴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거예요. 수능하고 하는 것하고 다른 점은요. 아, 근데 물론 수능도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보고 나서 보는 게 한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이면 이미 지쳐요. 그때쯤이면 이미 지치는데, 하는 거면 그 시험 자체로 체력전이에요. 초급은 40문제고 중고급이 50문제인데, 중고급이 50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속 그 넓은 범위의 문제를 좀, 뭐냐, 체력도 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 100점을 맞는다고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포함해서 학교 시험에서요, 제가 학교 역사 시험을 100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한 문제씩 틀렸어. 꼭한 문제씩 틀리더라고요. 그런 좀 저주 아닌 저주가 있는데, 그 100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학과를 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BJ드 그런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꼭 하나씩은 틀린다는 거. 네,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 되게 웃긴 거는요, 꼭그한 문제씩을 틀리는데 다른 애들 다 틀리는 거는 맞추고요, 의외로 정답률이 높은 거에서 하나 틀려요. 정답률이 제일 낮은 거 맞추고 애들이 막다 틀릴만한 건다 맞춰놓고 막 어이없게 하나 틀리고. 그 언제나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OMR 카드에 5번 넣어서 틀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OMR 카드에 4번까지만 찍으면 되는 거 괜히 5번에 꽂았다가 틀린 거. 정답이 4번이라고 그 끝번호에 찍으면 되겠지 하고 5번을 넣었더니 생각해보니까 사지선다형이었던 거예요. 이미 답안지 내버린 뒤였고. 하여간 뭐 그랬어요. 뭐 그랬던 인연이 있어요. 약간 시험의 저주라고 있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제가 하는 검하고 그 수능 문제하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만, 까지는 역사 문제들은 제가 방송 때마다 풀어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VOD도 남겨놓는데, 솔직히 지난번 수능 때는요, 역사 문제는 풀어봤는데 그 다음에 국어 31번 풀어보고 빡쳤죠. 이게 어떻게 고3들이 풀수 있는 문제냐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
하여간, 와. 하는 검 이번에 50번은 그거 나왔네요. 그, 남북 관계 관련 문제가 나왔네. 그, 정권 시대별로 남북 관계가 어땠는지 기억해야 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올 수 있어요. 한능검은요, 한능검의 특히 근현대사 파트는 약간 시사적인 상식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현대사로 오면요, 그, 언론 기록들 있죠.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현대사 문제 풀려면 뉴스도 좀 자주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뉴스는 자주 안 봐요. 좀, 정치 문제 다루기 좀 싫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시사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안 하고 어쩌다 가끔 하거든요. 좀, 가끔 이제 시사 콘텐츠 할 경우는 동영상에 댓글을 막아놓죠. 분쟁 요소 없애려고. 댓글 닫아놔버려요. 그럴 때는.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아는 문제 세 개였으면 진짜 충격이었겠다. 아니 뭐그 수능을 안 보셨으면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래. 이 한능검의 그 문제 유형이요. 수능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각종 그 시험들이 그좀 뭔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의 그런 시험 유형이 워낙에 그 수능형으로 학교 시험마저도 수능처럼 나와버리니까 그 유형을 못 벗어나는 것 그냥 제 생각? 그냥 교육 BJ로서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막 문제들을 풀어보면. 저는 근데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유형 찾는 거는, 네, 뭐 저보다 더 빠삭하게 하시는 분도 많죠. 그, 미지수님도 학원 수학 강사였고, 한나님도 학원 역사 강사였고. 뭐, 그랬던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문제풀이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강한데. 근데 저는 이제 다뤄보고 싶은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뤄보고 싶은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또좀 뭔가 캐치가 안 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런 데서 산 거지. 아이고.